절망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미명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각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잡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주님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두운 자신을 비추는 그 거룩한 빛 앞에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삶의 대전환점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나중에는 자신이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뿐만 아니라 그 성경도 13권이나 써서 기독교의 기초를 닦은 분입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 거리에 점을 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자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을 앞세워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 이 귀신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돈뿌리가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다가 로마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것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소욕해 하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 이 사람을 체포해서 벌을 주라고 고소를 한 까닭에 그는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의 이름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수 없는 매를 맞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착고에 처해 이 토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밤새껏 찬송하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려 할 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나 내가 착한 일 하려 하는데 주님의 일 하려 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왜 내게 이 어려움이 닥칠까? 왜 내게 불행이 닥칠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맞아야 하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가족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밥을 먹는 일에는 내가 현재적인 피로를 매일 느끼기에 힘이 들어도 가고 슬프도 일하러 갑니다. 하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밥 먹는 것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뭡니까? 넘치는 힘, 엑스트라 에너지하는 그 여분의 에너지가 있어야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에 잔을 부었을 때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와야 내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은 내 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사시는 분 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남아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다 채워주지 않으니까 열방을 품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가 시험이 와도 이겨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편안함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큰 꿈을 안고 로마로 건너갔는데 처음 만나는 경험이 뭐예요? 실컷 두드리 맞고 감옥에 들어간 일입니다.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감사껏 찬송했습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걱정 없이 사는 삶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결코 견뎌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그 고통의 현장을 찬송하는 현장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남아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경제지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한 꿈을 꿀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현실을 축복으로 바꿔야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고 사업장을 바꾸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절망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일로 인해가 실컷 두드려맞고 몸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뒤둥글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찬송이 은커녕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정막한 어둠을 깨고 이방저방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감방 속으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퍼져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그들은 찬송했어요. 절망의 밤이고 고통의 밤이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를 두려움의 밤, 그런 밤에도 눈물의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지 아니하고 찬송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아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단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은 훈련되지 않는 군사에 주는 칼과 같아서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진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져야 그 축복이 아름다운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 할 때마다 예외 없이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고 억울한 구둥텅에 빠뜨리기도 하고 불가운데에서 뜨거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고 막 주저앉고 싶어지고 뒤돌아서고 싶고 기분 이럴 때가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한 번씩 교회를 떠나시는 분 계셔요. 보면 이유가 뭔가 보니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더 큰 것은 목사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 시험 들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죠. 아멘 합시다. 내 교회 오셔서 내 약점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이죠. 빛앞이 오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빛앞에 딱 서게 되면 다 어둠들이 보이는 거. 내 잘못도 보이고 부끄러움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다른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나 막 비교수도 생기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도망가면 이 세상 어느 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곳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찬송의 소리가 들려나가고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작은 고통 속에도 그 못 이겨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어머나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 더 큰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화났냐 어떻게 찬송할 수 있지 하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는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견뎌낼 수 없는 많은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것이 꽃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얼굴이 피부가 좋다고 자랑했었는데 사람들이 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걸 세상적으로 풀었다면 폐인 되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내적인 강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열방 구원 우리 교회만 힘든데 제가요 이번 주에 필리핀에서 여러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오고 또 춘천에 가 춘천은 춘춘대로 문제 여기도 뭐 여기 문제 저기도 저기 문제 아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오줌 니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면 에너지가 오잖아요.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한 사람들 책임지지 못해요. 자기 인생도 힘겨워서 비틀거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열망을 품으라잖아요. 민족을 품으라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복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슬픔을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함께 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인데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걷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름다운 영혼이 되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다듬음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해버리면 그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가나안 벨트를 하잖아요. 세부를 세계 유례 없는 그 기독교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피노 고아원을 건축하고 또 교회 건축을 지금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준비된 돈이 있어서 하겠어요? 꿈 하나를 가지고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안 그렇지만 어떤 단체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10명 중 하나는 가룟유다 있다? 자식들도요 키워보면요 한배로 낳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효자인데 어떤 곳 자식은 진짜 미운 짓을 골라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런 일을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만들고 꿈을 품게 만들고 이러는데 한 목사는 저를 통하여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동료 목사들 통해서 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진심을 몰라주고 왜 주님의 사랑을 몰라주고 저렇게 오해할까 하는 생각이 막 들었어. 화를 막 내려고 하다가
낮에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밤에 숙소로 몇 명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손에 손을 잡고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11시쯤 됐나 쭉 기도하는데 이 친구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사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Poor spirit 하는 깨끗한 영을 가져야 되는구나.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이제 저희 곁에 오래 머물러 주세요. 족속들이 그것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과연 어떤 힘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과연 어떤 힘이 무너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세울 수 있으며, 과연 어떤 힘이 비뚤어진 나의 삶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면 그 속에는 능력이 있어 그 찬양이 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감금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무슨 심리적으로 무슨 통계를 내느냐 하면, 아우슈비츠 그의 절망 속에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그 중에 간혹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살아나느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이 절망의 늪에서 나 살아나야 되겠다. 왜냐? 나 살아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꼭 만나고야 말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역사를 비가 나고 독일인들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이 현실 앞에 딱 꿈을 딱 쳐버리고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 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벽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찬송하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절망을 이겨내야죠. 가난을 이겨내야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6년대밖에 안 된 교회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절망을 이겨낸 흔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을 때 기도했고 사람이 없을 때 기도했고, 여러분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원망했다면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불평했다면 비극적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옥터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를 끌어주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천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부축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도 싸움과 전쟁은 있습니다. 근데 내 앞에 섰는 대적은 언제나 나보다 더 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고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너무 거인들이 많아요. 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움츠려지고 주춤해지고 물러서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전혀 방법도 없고 예상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착고가 스스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무너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와 찬송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절망을 딛고 일어선 흔적이 있어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편한 길을 걸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닦아둔 그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을 인생의 행복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 살다가 떠나간다면 여러분도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옥토로 만든 흔적이 있어야 되고 거친 그 광야를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든 흔적이 있어야 후대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보이라고 너도 너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현장을 보이라고 절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절망이라고만 말하며 여러분의 삶을 접어버립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을 찬송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기도로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옥터가 흔들려야죠. 여러분의 삶에도 창고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당시 기독교를 핍박했던 시절인데 바울이 그냥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는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두들 맞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을 팼던 고위 간부인 간수장이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족도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이 또 다른 간수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권력자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저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위기는 축복입니다. 기적의 미랄입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을 기도로 이겨야지. 다른 것 수단과 방법을 추구한다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슬퍼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문제를 통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고난을 통하여 축복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너무 쉽게 내 마음을 놓아버리고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혹여 이렇게 원망했다면 이제는 절대로 아내들은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이럴 때 저 아내가 아멘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아내 원망하지 마시고 직원들은 사장 원망하지 마세요. 사장 자리에 앉아봐야 안다니까요. 성도들은 목사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서봐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게 정말 진리입니다. 그 길이 그 길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바라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로마의 선교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